투표의 힘, 투표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투표를 하면은 바뀝니다. 라고 투표 독려하는 문구를 사용했는데 금지했습니다. 네, 김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김정재 의원님 팩트에서 일찍 일찍은 있는데 1번 찍고 1번 찍고가 있나요? 지금 체크? 여기가 저 본 의원한테 질의하는 의원한테 팩트 체크하는 그런 시간입니까? 본 의원의 발언은 김정재 의원님 본 의원의 발언은 회의록에 남고 제가 책임을 집니다. 지금 발언은 얻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사진행 발언. 아, 제가 하세요 이렇게는 안 했어요. 근데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그러고 한 거예요. 네, 말씀하세요. 투표의 힘, 투표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투표를 하면은 바뀝니다. 라고 투표 독려하는 문구를 사용했는데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일찍 일찍 투표, 1번 찍고 1번 찍고 일찍 일찍 투표했습니다. 네, 김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김정재 의원님 팩트에서 일찍 일찍은 있는데 1번 찍고 1번 찍고가 있나요? 그건 없죠, 말로 여기는. 민주당이 주는 것이라는 아니 그게 아니라 팩트 팩트 체크해서 네, 말씀하세요. 위원장님은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5년간의 짧은 의정 생활이지만 위원장님은 회의를 진행하시는 분입니다. 본위원회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일찍일찍에 대한 해석을 무엇을 하든 그건 본위원회 잘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장님이 왜 그걸 저한테 물으십니까? 아니, 그게 지금? 아니라 1번 찍고 1번 찍고라는 얘기를 하셔서 위원장님, 거기 없으니까 팩트체크하는 위원장님, 거예요. 위원장님 지금 여기가 저 본위원한테 질의하는 의원한테 팩트체크하는 그런 시간입니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은 회의 진행을 하시는 분입니다. 본 위원의 발언은 김정재 의원님 본 위원의 발언은 회의록에 남고 제가 책임을 집니다. 저의 해석이 어떻든지 간에 그건 제 자유입니다. 일찍일찍에 대한 해석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발언은 얻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사진행 발언 지금 의사진행 발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라고 했습니다. 네, 하세요. 네. 위원장님께서요. 아니 내가 하라고 그런 건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긴 한 거예요. 아, 제가 하세요 이렇게는 안 했어요. 근데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그러고 한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그럼 네, 근데 우선 이야기는 하세요. 근데 지금 아니 우선 뭐 말씀하시는 시간이니까 마저 하세요. 예. 아니 그래서 뭐 어떤 의원님이시든지 간에 그 본인의 발언 시간에는 어떤 질의든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팩트체크 같은 거는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이시고 본 의원한테 그렇게 묻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잘하셨고요. 우선 그 이게 뭐 정치적인 얘기는 아닌데 팩트에서 1번 찍고 1번 찍고 이 얘기를 하셔서 그건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있는 것처럼 하면 우리 또 후보자께서는 그 내용을 심사했던 사람이 아니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건 이제 저희가 그 이 검사하면서 나왔는데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말로 가다가 놓치신 걸까 봐 하는 거지 뭐 한쪽으로 치우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그건 아시잖아요.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예, 예. 처음 보셨어요, 이런 상임이? 자. 의원 질의에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해석이 아니라 팩트체크를 그걸 한 겁니다. 예, 우선, 예, 그러면.